안녕하세요. T1의 원딜을 맡고 있는 테디 박진석입니다. 오늘 2연승은 다행히 해서 다행이고, 좀더 실수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1세트는 워낙 조합이 좋았어가지고, 최대한 뭐 슈퍼플레이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팀 움직임에 맞춰 가는 대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2세트는 일단 초반에 저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대 럼블리 킬도 먹고, 그래서 럼블리 킬을 먹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랬고, 좀 중요한 궁이 좀 빠지고 저희 다 실수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합이 좋아서 좀 후반에 승기 포킹이 되게 잘해서 저희가 승기 잡았었는데,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세트 마크를 좀더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되고, 저도 세트 포지션을 잘 인지 못했어가지고, 포지셔닝에 좀 아쉬웠고, 좀더 잘할 여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다. 사실 뭐, 티어가 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진이 좀 맞춰주기 좋은 편이고, 팀원한테. 그리고, 플레이도 이제, 하기 나름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픽이라 생각해서, 나름 지금 메타에 원딜이 좀 잘렸을 때좀 괜찮은 픽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팀원들이 다 팀플레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 실수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광우 씨가 일단 송금의 지배자라고 카톡으로 막 놀렸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송금의 지배사라는 카톡을 도배해가지고 제가 좀 카톡을 좀 익씹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나?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광고는 진짜 제가 못 보겠어가지고, 클랩 광고는 제가 좀 봤거든요. 진짜 그 송금의 지배자라는 말 하는 건 진짜 제가 촬영할 때도 좀 되게 부끄러웠어가지고 못본것 같아요. 송금의 지배자 그 톤이 되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5연승 하면요. 저도 5연승 하면 송금의 지배자를 하겠습니다. 네. 2대1로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최대한 실수 다한거 인지하고 있고요.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